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생명과학 1 봉투 모의고사 시즌 2가 준비되었습니다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어, 올해 네, 저희 정규 봉투 모의고사 시리즈가 좀 많이 준비되어 있죠 5개 시즌 총 28회고요 요거 전에 이제 단계별 모의고사 개념용 모의 16모의 18모의고사 이것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0문제 풀세트로 되어 있는 요 정규 봉투 모의고사 쭉 있고 지금이 8월 중순인데 시즌 1과 시즌 n은 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즌 n이 이제 올해 기조 변화 때문에 새로 들어온 거죠. 요까지 다돼 있고 어 이제 시즌 2가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즌 2가 어떤 강인지 의 내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이 시즌 2또 이제 의미가 남다릅니다. 좀이다 자세히 설명하고 봉투 모의고사 시리즈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뭐냐 그러면 뭐 봉투가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여러분들이 받아 봤을 때 봉투 안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인데 20문제가 다 들어 있는 정규 모의고사입니다. 이전에 뭐16 모의, 18 모의 개념용 모의는 20문제가 아닌 조금 적은 모의고사. 단계적으로 이제 공부하게끔 해 놨는데 이제 거의 이제 수능이 3개월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20문제짜리 정규 모의고사 훈련을 해야 돼. 다섯 개 시즌 총 28회 각 시즌별 회차별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고 유형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 설명할게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실전 훈련을 하는 거죠. 수능과 비슷한 그런 어, 형태의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실력 현재 시점에서 점검할 수 있고 자기의 약점들이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이걸 보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푸는 게 아주 관건이잖아요. 그 훈련으로 아주 좋다 이거지. 대부분 문제들이 평가원 기출이나 EBS, 올해 또 EBS 강조되었으니까 수특수한 이것들을 반영한 고퀄러티 문제들입니다. 아, 전부 다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입니다. 아, 문제 괜찮다라고, 어, 아, 여기저기서 전부 다 우리들도 자평을 그렇게 하고 있고, 괜찮습니다. 고퀄러티. 자, 각 시즌별로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면, 시즌1은 7월 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6월 모평 끝나고 고고 반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요게 원래 시즌 n이 없었을 때는 가장 쉬운 난이도 첫 스텝부터 어렵게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4개 회차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시즌 n이 올해 6월 모평이 킬러 배제 정책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좀 쉽게 나왔단 말이지. 문제 구성도 초론형이 5 문제 보통 7 문제 나오다가 5 문제로 줄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충실히 반영한 혹시 구모나 수능이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한 모의고사가 시즌 n 요게 이제 긴급 들어왔어. 아, 해간 그래서 시즌 N은 6회인데 가격도 다른 것보다 저렴하게 좀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요것들 이제 준비가 다된 거고 시즌 2 여기 있는데 시즌 1과 시즌 N이 난이도가 별표 하나 짜리라고 하면 시즌 2는 이제 나올 건데 요건 별표 두 개짜리 난이도가 좀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수능보다 조금 쉽게 올해 이제 킬러 배제 이 분위기가 있으니까 작년보다 조금 쉬워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계도나 되는 변이를 작년 수능보다 조금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시즌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 텐데 시즌2는 아마 올해 수능이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닐까라고 제가 예상한 고그 정도 난이도로 준비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추론용은 7문제가 나와요. 추론용은 7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어 놨는데 그중에 가계도 되는 변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머지, 뭐, 막전이, 근수축, 핵형문서, 그 다음에 세포 매칭, 다인자 복대, 이런 것들은 기조가 비슷한 난이도. 그렇게 준비한 게 시즌2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육모와 EBS 반영을 했고요. 당장에는 이제 9월 모평, 요게 코앞으로 나갔으니까 그거 대비, 뿐만 아니라 메인은 수능 대비, 그게 시즌2 이번에 출시되는 겁니다. 6회 분량이고. 그리고 9월 모평 끝나고 나면 9월 중순 요 때, 시즌 3가 나오는데 별표 3개 가장 어려운 난이도 알겠지? 근데 9월 모평이 미친 듯이 또 쉽게 나와서 그럼 요 난이도 조정할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낼것 같지는 않아. 표점이나 백분위 등급 것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거든요. 불공정해질 수 있으니까 하여간 어쨌거나 9월 모평 이후 그거 반영한 모의고사. 시즌 4는 10월 달에 나오는데 요거는 시즌 2와 비슷한 올 수능. 예상 난이도로 이것도 비슷하게 할 거야. 알겠지? 9월 목표까지 반영한 거라 가장 이제 적중 자신 있어하는 그런 모의고사. 이렇게 쭉 되는 것 중에 지금은 시즌 2. 알겠지?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지금요 9월 말이고요 또는 10월 초고요 저는 어, 10월 하순 뭐 이렇게 되는데 요 이전에 나왔던 거는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전부 다다 다 의미 있어. 아주 한달 남겨두고 임박해서 내 모의고사 전부 다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안 풀어봤다 그러면 시즌 1 and 2, 3, 4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의미 있어요. 알겠죠? 쉬운 단계부터 각양각색 유형의 문제들을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나중에 푸는 친구들도 다 하시고 지금 당장에는 이제 9월 모평 대비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내가 높아심에 얘기하면 이 봉투 모의고사 이전에 개념형 모의고사 16 모의고사 18 모의고사 단계별 모의고사 안 했던 친구들 그거 진짜 꼭 해라 아주 효과 좋거든 알겠지 다시 한번 시즌 2반 모의고사 요거 집중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세 번째 모의고사고요 올해 예상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라고 저는 우리가 예상한 거야 백호와 우리 연구원들이 이렇게 해서 준비한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론용 일곱 문제, 개념적 열쇠 문제, 그리고 엄청 어려운, 작년 수능보다도 어렵지 않게 내가 난이도를 좀 낮춰 놨습니다. 알겠죠? 체감 난이도는 또 여러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우리, 나와 우리 연구원들 그렇게 만들었어. 네, 나와 우리 연구원들, 우리 연구실이 정말 문제 잘 만들어. 어, 정말 이건 나의, 나한테 자부심이야. 이 난이도도 정말 절묘하게 잘 맞춰요. 알겠죠? 하여간 그렇다 알고 있으면 되고 당장에는 후월 모평 그리고 어, 길게 11월 수능을 대비한 모의고사다 그리고 6월 모평 반영 많이 했고 수특수한 많이 또 반영을 했고요 전부 다 우리가 만들었고 어, 또 다양한 유형과 고난이도 이제 다양한 유형으로 이 시즌2 내에서도 유형과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요 자 그리고 일정 말씀드리면 8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때 이제 교재 입고되고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을 거야 해설 강의도 이때 볼수 있게 내가 쭉쭉쭉 올려줄 거야 거의 일주일 열흘 안에 내가 다 올려버릴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요거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 70분 내외 정도 해설 강의 될것 같아요 어, 다 올라갈 거고 전부 다 지금처럼 카메라만 보면서 스튜디오 촬영할 겁니다 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속 얘기했지만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하세요 30분 딱 제한시간 출시기 해놓고 35분 뭐 이런거 안됩니다 그리고 OMR카드에 이 정답 옮겨 적는 것까지 연습하시고 그리고 따로 A4용지나 표지나 연습장에다 따로 푸는 거안 되고 오로지 모의고사 4페이지 안에 모든 거 풀이하세요 순과 똑같이 그리고 모의고사 직후에 곧바로 해설강의 들으세요 해설지도 있지만 해설지가 그렇게 자세히 써 놓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해설강의 보라고 강의가 훨씬 더 자세하고 여러분들 얻을 내용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꼭 하시고 문항별 정답률과 예상 등급 것도 우리가 공개할 거야. 좀 이따가 한 2, 3주 지난 다음에 그것도 비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응시 후 복습 및 실전 노하우 습득 여러분들이 이건 좀 해줘야 될 겁니다. 내가 자주 틀리는 그런 유형이라든지 그거 공부해야 돼. 개념형인데 내가 요거 틀렸어 몰랐던 거야. 공부하시라고. 요거 추론형인데 내가 좀 어려워하는 다인자 이런 거야. 그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좀 하셔야 되고. 자, 또 여러분들이 초론용 문제 접근법이라든지 문제 풀이 시간, 시간 분배, 시간 줄이는 방법, 실전 노하우를 자기만의 방법, 노하우로 만들어 내야 돼요. 일부 친구들 요즘 내가 상담 많이 하는데, 선생님 저는 문제 모든 유형 다풀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런 친구 있습니다. 아직 8월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9월, 10월 넘어가면 그거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석적으로 그냥 꼼꼼하게 푸는 풀이와 달리, 실전풀이는 시간 내 실수 없이 풀어야 된다고 그거 연습하셔야 돼 그럼 직관을 동원해야 되고요 또는 거꾸로 이게 내가 잘안 보인다 그럼 귀류도 써야 되고 거꾸로 귀류 중에는 보기 내용을 보고 보기 내용 힌트 잡아서 그걸 거꾸로 집어넣는 역대입 방법도 써야 되고 우당탕탕 무조건 시간 내에 답을 만드는 이런 실전풀이를 해야 된다고 그 노하우를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 많이 제공해 주니까 알겠지 주기적 연습 이런 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는 이번에 이제 이런 디자인으로 색깔만 조금 다른데 되어 있고요. 6회 분량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수능과 똑같은 폰트 컨셉 해설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다시 한번 해설 강의를 보라 이런 얘기지. 자, o m 의 카드도 제공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분석 서비스 모의고사 이제 요게 21일, 8월 21일, 월요일 날 나오는데 고고학을 한 다음에 적당한 기간 동안에 쭉 해가지고 9월 10일까지네요. 자 테스트 후 정답 입력까지 내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에, 동료를 좀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집어넣어주면은 그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등급 컵 정답률을 우리가 추정해서 이제 올려줄 거야. 약간 보정을 좀할 거고 고거한 친구들한테는 먹거리 선물을 좀 드릴 거고 이벤트로 알겠지? 그리고 뭐 스마트 코드, QR 코드랑 QR 코드 빠르게 봉이나 채점 서비스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봉투나 내재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즌2 강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